새 봄, 새 학기, 새 출발. 새가 뚫려 가득한 3월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21년 3월 첫째 주 주양 영상 광고 심혜숙 집사가 새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제3차 200일 성경 통독반을 모집합니다. 3월 8일 내일부터 시작이며 주양가족 누구나 환영합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방화문에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고 새로 나은 통독표도 가져가세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도 낮과 밤을 불문하고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실을 더 만들었어요. 한번 사진으로 보실게요. 기도 후에는 환기를 위하여 기도실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귀가해 주시고 평일 5층에서 모이던 소모임과 1대1 제장 양육은 4층 목장실이나 1층 남자 목장실에서 하시기를 권합니다. 2월 17일부터 4월 4일까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에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마음 깊이 새기며 영광스러운 부활을 준비하는 40일의 기간입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임신의 성도님과 김효연 청년이 생일을 맞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안세희 청년이 제 계약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지난주 현장 예배의 모습과 온라인 모습은 어땠을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의 음란과 싸우라. 지난주일 성경 말씀의 제목이었죠. 우리의 삶에 호시탐탐 들어오려고 하는
음란과 싸워 승리하는 이곳은 여러분의 지향입니다.